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죠. 그 중에서는 질서정연한 이론을 세운 사람들도 있고 이론을 실천에 옮기면서 치열하게 살아간 인물들도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전통과 삶의 뿌리를 잇게 한 주인공들인 18명의 동양 철학자들이에요. 이 책을 통해 생각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지혜가 가득한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랄게요. 공자는 중국 고대의 춘추시대에 살았던 사상가야. 유교라는 가르침을 세웠고 일생 동안 학문의 길을 걸으면서 배움과 실천을 중시했어. 공자는 몰락한 귀족 출신으로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스승 없이 혼자서 공부했어. 30대에는 훌륭한 스승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지. 평생 가르친 제자가 무려 3,000명이었다니 대단한 일이지. 어찌나 배우는 것을 좋아했는지라는 책의 첫 머리에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쓰기도 했어.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천하를 다스리던 주나라의 예법이 무너지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예법이란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말하는데 공자는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 인간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아 보고자 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도덕을 세우는 것이 공자의 주요한 가르침이야. 그것을 공자는 인이라 불렀어. 논어에서 인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 예법에 맞게 다른 사람을 아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가까이는 부모, 형제, 친척에서부터 이웃, 마을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 사랑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지. 집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몸가짐이나 말을 조심하여 믿음직하게 행동하고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사람다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힘이 남아돌면 글공부를 통해 지식을 쌓아야 한다. 공자는 이러한 인을 실천하면 혼란한 세상이 바로 잡힌다고 믿었어. 오늘날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어. 이들이 공자의 가르침대로 어진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참 아름다울 수 있겠지?